자, 오늘의 첫 게임 나나 인더 다크.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게 국산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룰렛 벌칙 같은 걸로 이제 12시간 공포 게임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게임이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메인 메뉴 이거 누르면 되죠. 3D야? 아! 아이, 뭐야, 여기 어디야? 내 방 맞아? 내 방이 왜 이렇게 허해? 거울 왜 이래? 거울! 엄마! 수건 줘요! 나 거울 좀 닦자! 엄마! 우리 거울 이상해, 지금! 거울 잘 안 보여! 이거 그거잖아! 엄마, 이거 그 뭐야, 그 시골집에 볼 수 있는 도트 고양이잖아. 이거 막 사람 도트로 만들어버리는 그거잖아. 엄마, 수건 어딨어? 나의 컴퓨터도 없구만. 이씨, 이게 뭐야 대체. 아 대체 벗고서 어디서 오는 거야? 움직이는 거 밖에 못해? 왜 부금이 갑자기 꺼져? 부금 꺼지지 마! 엄마, 추워! 나 옷 좀 입자! 응? 잠깐만! 숨는 기능인 건가? 엄마! 우리 집 거울 다 이상해! 엄마, 수건 어딨어? 엄마! 엄마도 컴퓨터 안 써? 우리 집 왜 이래? 야, 남들은 다 유튜브 보는데 엄마 나도 컴퓨터 사줘. 나도 유튜브 보고 싶어. 요새 그 랑월이란 사람이 그렇게 핫하다면서. 나 랑월 TV 보고 싶어. 엄마 나갔다 올게. 캔디랑 놀고 있어. 캔디가 누군데 그래서 쉽다가. 캔디가 어디 있는데? 사탕 말하는 거야 뭐야? 여기 안 열리고. 누구 거지? 누구 거지? 누군가 거지네요? 꼭 못 죽고. 잠겨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집은 뭐야? 점점 가면 갈수록 기괴해지는데 집이? 아니, 들어가지 마. 아씨. 잠겨 있다. 뭔데? 야! 야, 아파트가 이렇게 문으로 닫혀 있다고? 아니, 뭐지 이게? 어디서 발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니, 뭔데? 아, 미치겠네. 야, 여긴 누구 집인데 이렇게 때가 가득 찼어? 식물 다 썩었어. 뭐야! 하지마! 하지마, 이상한 짓 하지마! 아이, 깜짝이야, 이씨! 아이, 캔디장! 캔디를 찾았다. 손전등이요!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갑자기? 귀신님 꺼져주세요!
불 붙이면은 귀신 지글지글 끓는. 야, 캔디는! 뭐야? 쟤 옷, 나 옷 입은 거 나랑 커플티 아니야? 아! 아! 갑자기 씨! 아니 씨! 아니 갑자기 씨! 아니야! 아이 그렇게 확 놀래키면 어떡해! 아씨! 넌 누구니? 난 다니엘이라고 해! 방금 저건 뭐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조심해야 돼! 며칠간 이런 밤이 계속될 거야! 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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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도 귀신이라는 거잖아!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냥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는 믿어. 여러분들,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쏜 돈에는 믿어도 돼요. 야,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5시까지 살아남으라 그랬잖아. 야, 이거 하도 겁나 오래 걸리겠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먹어야지 좀 빨라지는구나. 저거 어떻게 가? 뭔데? 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거? 아, 이거 실질적으로 시간을 보내려면은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실질적으로 시간을 보내려면 영혼을 계속 찾아야 되는구나. 나 체력 왜 달았어요? 아, 빨간 거 부딪히면은 체력 달아요? 아, 미치겠네. 지금 2시지, 그치? 숨어있으면 체력이 차는구나. 온다! 오이씨. 개 무섭네, 진짜. 뭐야, 이건 또. 야, 얘 트랩 설치해놓고 튀는데? 아니, 저거는 내가 왜 맞아요? 대체? 뭐야, 이거! 유다이는 뭔데? 미친놈아! 나 왜 죽는 건데, 대체? 아니, 나 왜 죽는 거냐고, 그럴까? 아씨. 어떻게 겁네, 진짜? 아니, 미친! 나 왜 죽은 거예요? 현황 아니야. 현황 아니야. 현황 아니야, 이거. 놀랍지만 현황은 아니다. 요거 이거 숨는 판정이겠지?
숨는 판정 같아요, 이것도. 야, 이거 깜짝이야, 씨. 바람의 상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좋아, 지금 2시에요. 그치? 이걸 여러 개 먹으면 먹을수록 빠르게 주게 되는구나. 콤보가 존재하는 것 같죠? 지금? 오, 야, 씨. 2시 40분. 3시 11분. 어디서 뭔 소리 들려 지금? 아! 뭐야, 죽은 거야? 뭐지? 아, 죽일 수도 있구나. 지글 지글! 뭐야? 죽일 수 있었어? 아니야! 아, 죽어도 바로 살아나네? 빨리 지글지글해서 죽으세요! 그치?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어. 5시! 좋아요! 뭐지 이거? 네, 푸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어디가? 왜 저래? 뭐야, 이거 왜 저래? 캔디야, 너도 봤지? 저쪽에 누가 있었어. 방을 확인해보자. 개 무서운데? 뭐야, 할 말도 할 수 있어? 나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 곧 있으면 그들처럼 돼. 근데 왜 나를 물려고 했어? 몰라, 본능적으로 그만. 이게 뭔데, 씨. 응, 다니엘을 믿지 마. 그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착해 보이는데? 안 착해! 걔도 야! 그, 뭐지? 플래시 켰을 때 지글지글 했잖아, 다니엘도. 꼭 자야 돼요? 야, 구두 이상하게 잡지 마라. 무섭다, 진짜, 나. 이게 뭐지? 어, 다시, 여기서 뭐해? 그냥, 너 해냈구나. 어, 캔디가 도와줬어. 넌 참 강한 아이구나. 다니엘 착한 사람이지? 아니요? 야, 방금 왜 물개를 맞지, 이거? 뭐지, 이게? 너 집에 이런 송곳이 없지? 내 송곳인 얼음 나온다! 엄마! 개 무섭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숨고 그냥 거의 1분에 한 2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 1분에 2초. 자, 5시까지 버틸려면은 지금 5시간 60분, 6호 300분을 버틴 300분에 곱하기 하면 600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단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분 정도만 이러고 있으면 깰 순 있어. 어떻게든. 아니 미친, 저러면 어떻게 나가라고! 야씨 발소리! 어우씨, 어우 야 미쳤다. 이게 뭐야 이씨. 야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가시 있어. 회복 좀 하자. 손전등. 아니 이거 뭔데 대체. 네 샥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 야 저 바람의 곰신 뭔데 대체. 저게 가장 이해 안되네. 몇 마리야? 안 나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야, 이 정도면 안 나가는 게 가장 빨리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지 않아요? 아 설마 바람의 검심이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바람의 검심 나오는 건가? 설마? 저거 어떻게 먹지 이거를? 아 이거 유령들 쓰러뜨리면 이것도 나오는구나 이게. 아 유령들이래, 귀신들. 아씨 마 부금 왜이래 마! 부금 미쳤나 진짜! 가격이요? 가격 4천 얼마였나?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뭔데 또 바람의 검심 저거! 아니 왜 저래요? 누가 쏘는 건데 이거 바람의 검심을? 아니 뭔데! 아니 저 바람의 검심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저거? 그건 알려줘야지. 체력 왜 달아요 이건 또? 아 노래 들으면은 체력 다는구나. 귀신으로 뭐야 귀신국 끓이면은 이제 그 저거 차네. 그 영혼이 나오네. 너무 어둡긴 하다. 근데
대체 근데 진짜 바람의 곰심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 아 쟤는 그래도 양심 있네. 이거 불 보면 바로 역방향으로 도망가네요. 양심 있는 친구구만. 온다. 지글지글! 기어다니는 유령볶음! 좋아요. 일단 2시, 아이씨! 또 바람의 검심! 아이, 바람의 검심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진짜. 저게 가장 문제인데? 아니 바람의 곰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아 진짜. 저희가 그냥 미치겠어요. 영혼 찾아야 되는데? 아 영혼이래 씨. 이상한 저거 찾아야 되는데? 아유 그만아 그만아! 그치? 너의 영혼을 내놔. 너도 영혼을 내놔. 아니 미친! 나오지마! 아씨. 돌겠네 진짜. 씨. 이거 그럼 바람의 검심 나오기 전에 그 소울을 다 모으라는 건가 이거?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네, 청야님 초크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게임이 무섭다고요? 어려운데요? 그냥? 지글지글. 좋아. 뭔가 발동 조건을 알아야지 뭐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아니 진짜! 공포스틱 이미 까였어요. 뭘 공포스틱을 안 까? 무서워! 나 아까 두 번이나 놀랐다. 여기는 소울이 없고. 이거를 지글지글 태워서라도 소울을 빨리 얻어야 되나봐. 좋아.
집으로 튀자. 아 근데 이거 깰 수 있는 저게 없는 못 깰 것 같은데 나 이거 바람의 검심만 없으면 깰 수 있거든? 바람의 검심만 없으면은 깰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 못 깰 것 같아. 아 바람의 검심 거의 유도에다가 체력 다 까요. 아니 그냥 바로 죽어 거의. 대체 그 메커니즘이 뭔지 모르겠어. 일정 이상 아운데 숨으면 안 되는 건가? 아이씨. 집에 있는 유형이나 구워야겠다. 이거 같아. 느낌이 이 빰이야. 지금 바람의 검심 또 나오잖아. 이런 깰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됐다. 아, 아, 여기가 어디지? 뭐야? 잠겨있다. 안 가지는데요? 간지는 안 구워지고. 잠겨있다. 뭔데? 어쩌라고? 문이 점점 멀어지는데? 그치 맞지. 이거 원래 이러는 거 맞지. 닿을 수 없는데 요거는 점점 멀어지는 이거 맞지 지금. 응. 아이씨 깜짝이야. 하지마. 죽었어. 아니 뭔데 또 유다이라니. 또 유령 구워야 되나? 미친. 얘는 뭐 아이씨 오오오 뭐야! 야! 뛰는데 왜 안 돼! 아, 아, 구우면서 가야 되는구나! 야, 구우면서 뒤로, 그, 뭐야, 문어크 쳐야 되는구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야, 근데, 야, 이거 메커니즘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구나 렉인 줄 알 거 아니야, 이거. 안 그래요? 네, 여기가 유령구의 3인분까지 할 수 있는 집입니다. 어이씨! 개 너무하네, 진짜!
마이 히어로! 고스트 버스터! 잡아도 괜찮은 건가, 이거? 아니, 뭐지? 뭐지, 이 딱딱한 반응은? 무서운 꿈이었어. 캔디가 안 보여. 아니, 또 캔디! 야, 캔디 없으면 나 인생 조져요, 이거. 캔디 어딨냐? 아, 나 프레디 VR하고 나름 내 공포게임 내성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진짜 미치겠다. 개미치겠다, 진짜. 열쇠를 획득했다. 뭐야, 진엔딩 요소 같은 거야? 어, 또 걷는 소리 들려. 여기서 걷는 소리 들려 또. 아, 잠깐만, 혹시 이거 열쇠로 막 옥상 같은 거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뭔데? 야, 여기서 유령들 여러 동시에 노릇노릇 구워버리면은 게임플레이 좀 편하겠구만. 그치? 뭐하는 거야 얘는 또? 여기 어떻게 갔어? 아파트먼트 매니저? 열쇠를 찾았어. 응, 그냥 여기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 중이야. 배터리로 획득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참, 어디서 걷는 소린가 했더니 뻘 소리 있구만. 어디 있었지? 저쪽에 있었지? 열쇠 획득, 그치. 아, 그니까 야, 그럼 엄마는 어디로 내려간 거야? 야, 엄마 어떻게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엄마 어떻게 나갔어, 그럼? 이건 꿈이 아니라 키가 안 커요. 또 여기 있지 않을까? 없다고? 캔디야, 여기서 뭐해? 캔디 여기가 좋은가 봐? 여기 좀 이상해. 내 방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또 어두워지는 거야? 아니, 미친이야, 멧돼지야, 뭐야! 길 잘못 들었죠, 지금? 아이씨. 걔 에바 아니야, 이거? 아니, 잠겨있다고? 그럼 여기가 땅이겠군.
귀신 두 마리 정도 불러가지고 전 구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귀신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아이 배터리 고마워. 좋아, 얘는 노래하는 귀신이잖아. 노래하는 귀신은 멀리 보내버려. 아! 아 미치겠네. 나 여기서밖에 못 있겠어요. 야 친구 불러와. 오야 씨. 아, 그 피 다는 게 그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귀신이 있어 지금. 아 일정시간 지나면이구나. 이게 그 뭐지? 저게 뜨는게 일정시간 지나면이야. 이제 바람의 검심 나올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안돼. 맞거든요. 존버 막으려고 집에 일정 이상 오래 있으면은 저게 뜨네. 무조건 나가서 막 그 빠르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괴물도 상. 야 괴물량인데 진짜. 공포게임 맞아요! 나는 무서워! 나는 무서워! 일단 내가 무서웠으면 공포게임이야. 그쵸? 인정? 인정!
내가 언제 뿌테를 무서워해요.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 지글지글지글지글 죽어 빨리! 좋았어! 아 이번에 잘됐다! 또 이상한 곳에 와버렸어! 아니 미친 게임아! 뭐야? 아니 진짜 씨. 아 돌겠네 진짜 이게 뭐야 대체? 오빠에서 이상 소리 들려? 아니 진짜 너 또 씨 이러지 마.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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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잠깐 잠깐만. 아 너였구나. 그거 좀 막 비추지 마. 네가 먼저 물려고 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지가 물려고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지. 나한테 비춘다고 뭐라 그래. 난 뭐 물어뜯겨야 되냐 그럼. 네가 진짜 물어버릴 것 같아. 아 그럴수도 어쨌든 할 얘기가 있어. 오늘 밤이야. 오늘 밤이야. 출구가 열린다고? 어 출구는 세 번째 집이야. 야 근데 대놓고 다니엘 그 뭐야 그 물개 송곳니 보여줘가지고 다니엘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다니엘을 찾아보자. 옥상이야? 물개 없니 들고 또 막 뭐라 할 것 같은데. 봐봐 이 염력소 이상한 짓해. 이게 정상인 아니야 이거. 와 이게 뭐야? 별의 눈물이라 그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생겨. 뭐라고요? 세상이 무너져? 내일 아침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야. 그래서 별의 눈물이구나. 이런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 나랑 같이 갈래? 어딜? 내가 사는 곳 엄청 멋있는 곳이야. 난 캔디랑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거 말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세상이 무너질 때 작은 틈이 생겨. 그때 넌 첫 번째 집으로 가. 그리고 밖으로 뛰어내려. 누굴 믿어야 되냐 이거? 저리 가!
제발 저리 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거의 다 된 몇 시였지 방금? 공포게임 맞아요! 귀신 봐봐! 불타는 귀신들! 어? 소리를 들으면은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노래들. 아이 미친 앞에 있었구나. 잠깐 숨자 이거. 체력이 너무 없다 이거. 아 거기 있지마. 아 조졌다. 벌써 바람의 검심이라고? 아이씨. 야 유령들 다 구울 생각해야 되나 이거? 보이는 유령 다 구울 생각을 해야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일단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거 확실해. 죽어 좀! 아 진짜 씨 미치겠네. 개많네 진짜. 이걸 어떻게. 센즈는 내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뭐야? 뭐야? 세 번 쓰러지니까 사라지네? 아니 진짜?
아씨 벌써? 아니 진짜 와. 나 가두리 양식 절대 안 되고. 둘이면 될라나? 둘이 한번 가둬서 키워볼까요, 이거? 요즘 저 IT를 왔고 공간 만든 게 수석하구나. 대인 추측. 어서 내 손 좀 봐요. 손질이랑 수호 좀 뜨끈하게 쓰게. 수성적 불태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엔티티티 후원 감사합니다. 얘네 문도 여네? 올라오지 마, 너네. 무서워. 구우려면 세 마리는 구워야겠는데, 이거? 가두리 양식 하려면 세 마리는 구워야 돼,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호보 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이씨 콤보 끊겼다. 아 죽은 거 아니었어? 네, 지금 한 놈 더 올라갑니다니 후원 감사합니다. 한 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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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신 곁으로 생존자가 올라갑니다. 안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얘 없어졌어 그리고. 아이. 바람의 검심이다! 튀어! 아! 넷이 됐단 말이야! 아씨.
이번 판 됐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신중히 선택한 후 문을 여세요. 첫 번째 집이냐 세 번째 집이냐인데 세 번째 집으로 가자. 야! 이것도 뭔데! 아니, 야! 잠깐만요! 야!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이딴 엔딩이 다 있어! 야! 진짜 믿을 놈 없다는 게! 야, 씨! 둘 다 못 믿는 거야, 설마? 아니, 씨! 아니 이게 뭐야 씨. 야 이어해봐.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 야 아씨 첫 번째 집으로 가자.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설마 이게 진엔딩인가? 후 여기가 어디요? 나 집에 온 거야? 왜 이렇게 어둡지? 아 캔디도 다행히 여기 있네. 뭐야 이것도. 집에 도착했어. 어 다니엘이니? 불 좀 켜줄래? 아니 미친 이게 뭔데! 엔디 왜 이래! 아니 잠깐만. 야 집 다 가보자. 아니 집 다 가보자 이거. 집 다 가보자. 와 미치겠네 진짜. 야 둘째 집은 어때? 잠겨있다. 아니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맨날 네 번째 집이었잖아. 네 번째 집인가 그러면? 어? 진짠가? 어? 으야! 여기 진엔딩인가? 군이 와서 이게 진엔딩인데? 뭐지? 뭔데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해석을 해줘야죠. 야 끝까지 해석을 해줘야지. 이게 뭐야? 아니 끝까지 알려줘야죠. 아니 이게 뭐냐고요. 아 화재가 난 곳에 정신 잃고 쓰러진 여자애를 강아지 옆으로 하는 게임이라고요? 야 그러면은 첫 번째랑 세 번째 엔딩은 뭔데 대체? 첫 번째랑 세 번째 엔딩은 뭔데? 그리고 내가 불 비치는 건 대체 뭔데? 아니 이게 뭐야. 자 어쨌거나 나나인도 다크라는 게임이었고요. 에 재밌었네요. 아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